먼저 스팸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은 댓글을 달아 주셔야 하니 캔을 딸땐 항상 조심해 주세요. 스팸이 잘안 나오면 양옆을 꾹꾹 눌러 주세요. 오늘은 스팸과 두부를 이용해서 밥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은 스팸 두부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스팸은 기름기와 짠맛이 너무 강하니 물에 한번 끓이시면 되는데 저는 귀찮으니 정수기 뜨거운 물에 다른 재료들 준비할 동안 담가 놓으며 짠맛과 기름기를 뺐습니다. 이제 양파를 준비해 주세요. 양파 사이즈가 큰 것이면 1개, 작은 것이면 2개 사용해서 대충 썰어주세요. 두부도 반 갈라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두부와 스팸만 있어도 미각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시각도 중요하니 표고버섯과 팽이버섯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팽이버섯은 흰 팽이버섯보단 황금 팽이버섯을 사용해주세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흰 팽이버섯은 75%가 일본 품종이고 매년 10억 이상의 종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으니 국산 황금 팽이버섯을 사용하시면 마음이 좋습니다. 다만 황금 팽이는 흰 팽이버섯보다 향이 강하니 참고하세요. 표고버섯은 제 영상에서 몇번 소개되었지만 가운데를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보기에 더욱 예쁩니다. 십자 모양 자르는 방법은 영상 잘 보시고 익혀두세요. 다른 요리하실 때도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박자박하게 만들어 줄 고추장 2큰술, 비주얼과 매운맛을 위해 고춧가루 2큰술, 간을 맞추기 위해 진간장 4큰술, 혹시 모를 비릿한 맛을 잡아줄 맛술 2큰술, 한식에 늘 빠지지 않는 다진마늘 1큰술, 고소한 끝맛을 위한 참기름 1큰술, 약간의 자극을 위한 연두 1큰술은 옵션입니다. 이제 넓은 냄비에 양파를 먼저 깔아주시고 두부랑 스팸을 보기 좋게 올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미적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청양고추는 기호에 따라 넣어주시고 혹시나 홍고추가 있으면 비주얼을 위해 한두 개 넣어주세요. 황금팽이와 표고버섯도 예쁘게 올려주세요. 자, 이제 외출하기 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내 모습처럼 비주얼이 완성되었으니 얼른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제 중불에서 양념장을 잘 얹어주시고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물을 반컵 부어주세요. 양념이 잘 배이도록 여기저기 헤집어주세요. 뚜껑을 닫으시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졸여주세요. 졸이면서 술안주 삼행시 준비했어요. 문 띄워주세요. 술 땡기시죠?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보니 못 참으시겠죠? 주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드세요. 어차피 이제 여름 다 지나가서 살 가릴 일만 남았어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밥 반찬 없을 때나 손님 왔는데 간단히 뭔가 내놓을 때 식탁에 버너 올려놓고 드시면 좋은 술안주가 될 거예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